저 선배가 붙은 한국대 갈 거예요. 우리 꼭 같이 다녀요. 그래 지호야, 우리 꼭 같이 다니자. 나도 옆자리 앉고 싶은데. 어? 오, 네가 소문의 존예 신입생 여지호구나. 에타에서 난리던데.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존예 신입생한테 술 한 잔 받아볼까? 아, 술 너무 먹이는 거 아니야? 아, 어지러워 죽겠네. 야야, 여지호라는 애 봤어? 걔 여우짓 돌았더라? 아, 남자 선배들한테 눈웃음 힝 치면서. 참,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하, 예쁘면 뭐하냐? 좀 싸 보이더라니까. 그렇긴 해, 진짜 내숭 오진다니까. 씨, 그게 아닌데. 신경 쓰여? 어? 선배, 저런 말 신경 쓰지 말라고. 아, 그치만 너무 속상해요. 잊지도 않은 말로 비난하잖아요. 나는 그냥 미움받기 싫어서 맞춰주는 것뿐인데. 난 늘 이래. 어느새 해픈 여자가 돼버리잖아. 하, 선배는 고등학생 때부터 좋은 시선만 받아봐서 절 몰라요. 내가? 한인이 주변에 여자들 모인 거 봤냐? 와, 나이씨, 한국은 존나 외모지상주의라니까. 그 새끼 같은 외모로 하루만 살아보고 싶다. 여자들 다 오리고 다닐 텐데. 그니까 저 새끼 만나는 여자도 존나 많을걸. 앞에서 저렇게 이미지 챙기는 놈들이 뒤에서 개더럽게 놀잖아. 아, 씨발, 나도 저 왁구였으면 여자들 다 오리고 다닐 건데. 진짜 한 10명은 갖고 놀았겠지 저거. 레알. 아, 존나 부러운 새끼. 봤지? 나도 쟤들한텐 더러운 놈이거든. 너무 신경 쓰지 마. 인간들은 자기들 입맛대로 판단하니까. 그런 평가에 상처받지 말라고. 선배, 여기 너무 재미없다. 나갈까? 네, 선배. 지호야, 한일이, 너 내 고백 대답 언제 해줄 건데? 뭐? 아, 미안한데 나 여자친구 있어. 뭐? 너 진짜 어이없다. 누군데 걔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그냥 친구하자. 1학년의 여지호, 걔구나. 자칭 여신이라는 특동과의 여자분, 남하구들한테 끼부리는 도가 지나치네요. 여왕벌칙도 적당히 해야지. 듣기로는 남친도 있는 것 같던데 작작 꼬리치고 다니라고 해주세요. 진짜 매장 당해봐야 정신 차리나. 아, 걔 처음 해보고 쎄하다 했는데 진짜 사이언스네. 누구? 지호. 이게 무슨...